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를 정사각형으로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이를 깔끔하게 재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커팅 매트와 자, 칼입니다. 커팅 매트는 크기가 큰 편이 편합니다. 커팅 매트가 아니더라도 칼 자국이 나도 되는 받침대를 준비합니다. 자는 30cm 이상의 큰 자를 추천하며 직각자가 편리합니다. 칼은 날카롭고 끊어 쓸 수 있는 커터 칼을 추천합니다. 재단을 할 때 칼을 세워서 자르면 종이가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은 이런 식으로 눕혀서 쓰는 편이 종이를 자르기 좋습니다. 재단 시 자가 짧다면 잘린 선을 이용해 연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종이 재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재단은 평행하는 직선의 유무와 종이의 길이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대부분 대량 생산되는 종이는 기계적으로 잘린 평행선이 있습니다. 우선 종이가 길 때의 재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양쪽에 평행선을 이용해 올려 접어 직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직선을 이용해 45도 선을 접도록 합니다. 45도 선은 한 개만으로 충분하지만 저는 편의를 위해 반대쪽에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 대각선의 끝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오차는 종이 길이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각선의 끝점을 이용해 직선을 접습니다. 접은 선을 이용해 여분 종이를 잘라내어 정사각형 종이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종이가 짧을 경우에 재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가 짧을 경우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종이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접습니다. 이후 그 선에 직교하는 선을 접습니다. 이 선들을 이용하여 45도 선을 내줍니다. 이때 접는 방향은 가로 세로 선과 반대 방향이 좋습니다. 이전 방법처럼 만들어진 대각선의 끝을 이용해 직선을 접어도 되지만 바로 잘라내어도 됩니다. 평행하는 직선이 없는 종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처럼 종이의 가로선과 세로선, 대각선을 접도록 합니다. 그 후 삼각주머니 접기를 접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직선들이 생깁니다. 이 직선들을 이용하여 재단을 할 겁니다. 우선 삼각주머니 접기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 후 붉은 직선을 이용하여 반이 조금 안 되게 접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파란 직선을 이용하여 불분명한 테두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란 직선을 따라 접어서 표시를 한 후 잘라내도록 합니다. 이론상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재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종이의 두께와 손재주 등의 변수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재단을 위해 자의 눈금을 이용한 재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이의 중앙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직선을 접습니다. 이후 중앙선부터 자로 재어 동일한 거리에 연필 등을 이용해 표시를 해줍니다. 그 후 표시를 이용해 자르도록 합니다. 반대쪽은 같은 방법으로 해도 좋고 자른 선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후 앞서 설명한 재단법을 이용하여 자르도록 합니다. 만약 종이를 가로지르는 선이 접기 싫다면 커팅 매트의 격자나 직각자를 이용해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단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22.5도 계열의 작품은 접을수록 각도가 틀어져 오차가 없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종이 접기에 익숙하다면 오차를 보완하며 접을 수 있습니다. 종이를 가로, 세로로 등분하여 만드는 박스플릿 계열의 작품은 등분만큼 오차가 나뉘어져 작은 오차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차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만 오차 때문에 다시 재단을 하면 할수록 종이는 작아집니다. 너무 큰 오차는 작품을 망치는 원인이 되지만 1% 이하의 오차 정도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